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어느새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초시는요, 네. 설 좀 연휴 이후에 좀 큰 쇼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수 회복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꽤 안정을 좀 찾나 싶었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 4년 만에 온 2월의 마지막 29일 시장인데 네, 중국 상해 증시가 개장과 더불어서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조금 전에 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모습이 참 답답하네요. 네, 일단은 내일 또 우리가 3.1절로 공휴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적고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 뭐 좀 힘드시겠지만 좀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 주도 재미가 없을까 좀 걱정인데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역시나 좋지가 않습니다. 네. 1919포인트 중반대에서요, 0.03%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네. 많이 오르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0.5%대였는데, 네.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네, 650포인트 깨지면서요, 0.08%대 상승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수급인데요. 수급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외인들이 뭐 매수세 가지고 은근히 잡히고 있어요. 네, 뭐 유로 캐리 트레이드 이런 자금이다 뭐 말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국내에서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빠져나갈 만큼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자금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포인트까지 온 상황이라 올해 증시엔 앞으로 매수가 들어올 게 더 많다는 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올해는 혼자 말도 안 되게 떠드는 2500포인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은 보자면 코스닥은요, 현재 기관과 외인이 매도세를 보입니다. 개인이 280억대 매수, 기관과 외인이 33억 170억 원대 매도를 보이는데요. 코스닥도 흐름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닥권에서의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점도 보시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총선 끝난 이후에 각종 정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에 따른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전략이 아닐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게 또 중국 증시겠죠. 중국 증시 상황 어떤가요, 지금? 제가 방금 또 실시간 열어봤는데요. 네. 언제 이렇게 또 빠졌죠? 하락하면서 계속 네, 좀 심하게 있는데. 좀 밀리고 있네요. 중국 상해 증시 보겠습니다. 실시간입니다. 네. 2647포인트인데요. 네. 확대시켜드리자면.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 4.3%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20포인트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시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 이상 현재 상해 증시 급락 중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오늘도 2,3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안화 5일째 평가 절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0.17% 낮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상해종합지수가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중국 증시 빠지고 있는 거죠? 평가 절하를 하다가 절상을 하다가 반복하다가 원래도 평가 절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8월과 같은 공포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 상해 증시 밀리는 것 같고 아시아 증시 전반에도 영향을 주면서 하락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한 주간도 상당히 좀 재미없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3월부터는 많은 그 증권가나 기관들은 괜찮은 시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며칠 오늘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조정을 예상하고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안정권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뭐 상해증시 대비해서
많이 빠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고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자금조차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해도 매도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고 안정권을 다질 겁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매수를 대응하시고 물량을 모아가시는 거. 하지만 코스피는 1,500포인트가 깨질 때 가장 싼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코스닥은 현재가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에 지금 중국 증시가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게 지난주에 있었던 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각국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총 동원하겠다. 근데 통화 정책은 좀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또 이렇게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네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이제 국가 간에 이제 합의를 본다고 해도 그렇죠. 일주일 뒤나 바로 다음 날 이게 파기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 좀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유가 감산에 대한 부분도 보세요. 맞아요. 기대감 네. 실망감 그 나라들은 다 서로 이제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세계 글로벌 증시 상황이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우리 편인지 북한 편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네. 좀 그런 포인트라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천천히 시장을 좀 멀리서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뭐 글로벌 뭐 대표들이 정책을 어떻게 한다 믿지 마세요. 시장은 또 바로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시고 현재로서는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도 시장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4% 넘게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강보합을 지켜주고 있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4원 넘게 오르면서 1240원을 돌파했는데요.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네.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제 환율이 1,100원대, 1,200원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유가 포인트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유가도 35달러 수준까지 내려가줘야 된다. 네. 올라가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정말 무섭게 갑니다. 근데 추세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얘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단 추세 기억도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평행하게 하나 만들어서 올렸던 그림도 기억하시나요? 여기 맞춰본다면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봤을 때 하단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네. 근데 많이 밀리지 않고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러다 다시 올려쳤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단으로 왔습니다. 네. 똑같은 상단이었어요. 한 달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네요. 다시 또 시장에 내려오게 되는데 조만간 환율이 1200원대 완전 초반까지 천천히 흘러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은 이때처럼 12월과 11월처럼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인 게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불안하게 또 중기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유가의 흐름 자체가 더 이상 큰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약간 정책 구간으로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원달러 같은 경우도 한번 기대해보시고 외인들의 매수 유입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차트가 아니고 시장 차트가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안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만 지나면 3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 3월 증시 양회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정책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3월 증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3월 증시는요. 많은 증권사 쪽이나 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3월 증시만을 보지 마시고 올 한 해 증시를 크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기회로 삼으시고 이 말씀드리죠. 올해 주식 하셔서 돈을 좀 버셔야 된다. 그리고 네. 내년부터는 좀 쉬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짝 땡기셔야 돼요. 이렇게 좀 표현해 될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조금 비중을 늘리셔서
주식 비중을 늘리셔서 투자하시고 대신에 투기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들어가시고 3월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크다. 외인이 더 이상 매도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매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율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유가랑요. 네. 그 포인트만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포인트 내 들어오면 바로바로 캐치하셔서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3월뿐 아니라 올해 증시 전체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3월을 이끌 주도 섹터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보는 쪽은요, 항상 저 제약바이오 봅니다. 올해도 올해도 보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4월이 선거기 때문에요. 3월과 4월과 5월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통과가 되는 그런 포인트 자체가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6월 달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 첨단재생 의료촉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6월 달에 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이제 뭐냐면 줄기세포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이종 간에 이식에 대한 부분 들어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많이 국내 의료진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계를 살리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가의 빠른 탄력적인 모습이 다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미도 그랬지만 대형 제약사들의 기술 수출권이 계속 연달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되는구나 판단하고 아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신약 부분이나 이쪽 미국 쪽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밀어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투자하면 더 많은 고급 인력들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네, 3D보다는 이쪽이라는 거죠.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올 한 해 조금 베팅을 하시는 전략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계속 제약바이오 기대감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013-3366-019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오늘 퀴즈를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자, 중국의 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네, 1번 이벤트죠. 네, 1번 네, 양머리, 네, 2번 양말, 네, 3번 양회. 네,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90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 받은 종목 세 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플랜트 수주 환경 개선 미비의 하락. 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10,00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9,650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연말에 급등한 이후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계시게 네. 분위기부터 먼저 볼까요? 분위기가 좀 영 좋지가 않아요. 네. 불안하게끔 좀 움직이다 보니 그렇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매수하면 장 종료까지 무조건 5% 수익 난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 시총 5천억 원이 적정하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네. 목표가 9천 원이면 지금 고평가인가요? 네,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목표가 네. 9천 원인가? 자,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사야겠죠? 이런 걸 듣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고생해야 될 거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1년 고생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 이전에 멘토님께서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삼성 종목은 앞으로 무조건 장기다. 짝이 오면 안 된다. 맞아요. 무조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보신 분들은 팔고 다른 거 하시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은요,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 한동안 주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삼성 관련주들이 오늘 아주 그냥 호되게 주가가 맞아요. 좀 밀리고 네.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SDS도 한번 볼까요? 삼성 SDS도 내렸다. 그나마 좀 반등을 주긴 하는데, 네. 지난 금요일 같은 삼성 SDS 난리가 났었어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주가가. 아이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느새 이제 주가가 18만원대까지 왔는데, 엔지니어링도 흐름은 영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좀 여러가지 포인트를 보자면, 우선 엔지니어링 얘기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 플랜트 수주 환경 개선이 미비하다 해가지고 매출 하락 포인트가 좀 잡힌다는 거죠. 당연한 게 유가에 대해 유가도 좋지가 않을 뿐더러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수주 개선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좀 나왔고 하나 또 조금 크리티컬 데미지를 준 거는 동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목표가를 16,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향을 해도 그러니까요. 너무 내려갔는데 9,000원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향을 시켜버렸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또 아까 이제 게시글 중에 하나가 목표가 9,000원이면 지금 고평가인가요? 뭐 이런 글이 있기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부증권에서는 고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9,000원 네. 적정가라고 작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하향을 하는 종목이 크나진 않은데 많이 조금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안하겠네요 많은 분들이. 네 맞죠.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유상증자에 따른 재무적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조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요. 유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요, 아시겠지만, 주가가 정말 제대로 된 반영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6개월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 두 달쯤 됐다고 보고, 한 최소한 하반기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좀 나와주는, 시간상으로 봤을 땐, 7, 8월은 그때 아마 주가가 다시 좀 안정권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이제, 좋은 점은 없기 때문에 우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그 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 관련주들은 삼성 그룹주는 전부 다 장기다. 최소한 제가 5년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소한 3년 이상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로 쳐서 10% 먹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속만 쓰립니다. 다른 종목, 다른 업종군으로 해서 다른 그룹주로 해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는 장기전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매수는 지금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요, 소갈이 하는 것보다 다른 게 나으실 겁니다. 네,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료 문자로 드리는 종목들 보시면 네네. 뭐 어떤 손절을 하기도 하지만 뭐 LIS 같은 경우가 지금 20% 이상 수익 중이고요, 알톤 스포츠도 20% 이상 수익 중이고. AJ 렌트카도 10% 이상 수익 중이고요. 뭐 한 달, 두 달 이상씩 가져가긴 했어요. 하지만 수익을 계속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료 문자도 잘 지켜보세요. 신청해 주시면 네. 다 보내드리니까 그런 종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네. 개별적인 종목들, 개별주 위주로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네, 문자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올해 견조한 실적 전망 가능성의 상승. 자, 슈피겐 코리아는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주입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아이폰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일단 올해 실적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정말 많이 오르는데요. 게시글 반응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유통 물량 너무 적기 때문에 탄력 붙으면 끝! 네, 엄청 오른다는 소리죠. 자, 지금 매도하면 읽어도 되나요? 네. 멍청이 중 멍청이. 네. 매도하신 분들의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네. 게시글이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목표가 9만 원은 오바인가요? 이런 글이 있고요. 뉴스 많아지고 거래량 늘고 나쁘지 않음. 이런 글이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파는 날이다. 초보는 이해 못할 거임. 이런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파는 날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지난 연말쯤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 시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많이 밀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밀렸죠. 근데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해서
거의 한 5배 정도가 올랐다가 네. 이제 뭐 3분의 1 그러니까 거의 그 시가까지 37,000원 근처 4만원 초반대까지 왔으니까 네. 처음에 상장할 때 가격까지 내려왔다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좀 밀렸는데 그러네요. 이게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올해 성장 가능성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삼성과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네, 맞아요. 출시에 따라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고 그 전에 작년 4월부터 해서 계속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가 되는 포인트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또 내려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네. 애플의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을 따라서 주가가 같이 또 내려왔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네. 2015년 초에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네, 맞았어요. 그렇죠. 정말 그때는 거의 최고점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애플이 판매량이 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판매량 퍼센테이지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성장이 왔다. 그래서 이 슈피겐 코리아의 제품들 보시면은 웬만한 분들, 주변 분들 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팔리는 그런 맞아요. 이제 케이스 제품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애플이 이제 아이폰7도 마찬가지고, 갤럭시도 새로운 시리즈 포인트가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현재 이제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포인트로서 급등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현재 매도 포지션이 맞습니다. 사실. 맞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거래량이 터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또다시 스마트폰이 계속 잘 팔리는 법은 더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조금 중기적 관점,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슈피겐은 목표가를 잡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하에 대응을 하시고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현재 따라가는 건 위험합니다. 조정을 이용한 대응이나 혹은 보유하신 분들은 적당한 포인트에서 수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한 달 정도 더 확인을 하시고서 매도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일단 바닥은 거의 확인이 완료된 상황이라 판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승을 줄지 모르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닥은 다졌다 중기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큐리언트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70% 웃도는 강세 흐름. 새내기 바이오주죠. 큐리언트가 오늘 상장 첫날인데 그 기세가 엄청납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기 전에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네, 오늘 정말 상장 첫날인데요. 이 방송에서 상장한 지 첫 번째 되는 종목은 처음 한번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게시글이 이렇게 뜨겁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유통 물량 거의 다 나왔네. 이런 글이 있고요. 요거는 조금 고점이다. 피해라. 전군 후퇴하라. 이런 글이 있네요. 네. 근데 기술 이전하면 한미약품처럼 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역시 단타 많이 살길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초 형성이 너무 높다 점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네. 큐리언트도 신약 모멘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가 신약 모멘텀이 있어요. 네, 치료가 되나요? 반가운 소리인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네. 우선 이제 FDA에서 임상 2A상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 EA상이. 아직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네. 사실 3상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2상까지는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큰 자금이 들진 않기 때문에. 근데 네. 3상부터는 2상에서 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임상으로 했던 인원 수가요. 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어렵네요. 때문에 네, 정말 자금도 많이 들고요. 그쵸? 그래서 보통 신약을 개발해서 처음에 개발해서 임상, 1상, 전상 뭐 다 주르륵 거쳐가지고 신약 승인 3상까지 끝마치는데 15년, 적게는 10에서 20년까지 걸려요. 아유, 오래 걸리네요, 네. 진짜. 그리고 다시 FDA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데 빠르면 6개월은 6개월까지는 뭐 많은 회사가 그렇진 않고 워낙에 진짜 특별한 얘기일 경우는 가능하지만 보통 네. 1년 뭐 1년만 2년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0년 약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거나 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은 한 20년 정도 된 약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전이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 이슈는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이상이잖아요. 네. 뭘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했던 종목인데요. 지트리비엔티 같은 경우도 이제 안구 건조증 신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인데 현재. 이때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분들과 1년 정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때 한번 이때 이렇게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를 횡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제 가족분들이랑 매수를 할 때 저를 원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1년 정도를 계속 사라고만 하니까 네. 오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임상 들어가고 하다 보니 주가가 막 튀어 오르는 모습인데 사실 현재 이제 많은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상까지가 우리나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한계치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상을 마칠 때까지가 네. 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큐리언트한테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분봉으로 보자면 1분봉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급등해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10시부터는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한 모습이라 많은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은 수익 실현을 하신 것도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신규상장주들은 최소 6개월은 뒤에 투자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 좀 생각이거든요. 뭐 보유해서 물량도 있고 주가에 대한 안정권에 대한 포인트도 좀 차트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분히 길게 보실 분들은 가져가시되 이거를 단기 급등에 따른 또 공모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은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30% 이상을 가져가기는 너무 약간 아직은 이르지 않나.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큐리언트 천천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궁금증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자, 지금 9567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멘토님 제약주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제약주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가족분들에게밖에 안 드립니다. 제약주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현재 문자도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주. 그렇죠. 시기장 좀 맞을 때 좀 충분히 주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제 퀴즈 정답 맞추시면 너무 많이 퀴즈 정답을 보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정답은 3번 양회입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는요, 김선윤 멘토님이 종목 궁금증을 무료 문자 서비스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 궁금증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